네, 중3 워크북 부정사 파트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북은 크게 두 개 파트로 되어 있고요. 개념 정리 파트와 문제 풀이 파트입니다. 자, 먼저 포커스 1, 2는 명사정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사정용법 1번은 주로 이제 뭐 주어나 보어에 대한 얘기. 뭐 일단 쭉 해보면 뭐 to 뒤에 뭐뭐 한다. 뭐 예를 들어서 to make. to make. 서희, to make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뜻은 뭐지? 응? to make가 가진 뜻이 총 몇 가지인데?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뜻이 뭐야? 응? 그렇죠. 만드는 것이죠. 만드는 것이면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게 바로 명사란 말이죠. 이름씩. 됐습니까? 중학교 되면 네가 좀 이따 배울 거.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형법 뭐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두에 대한 얘기 쭉 하는데 뭐 의문사 플러스 투두 우리 쭉 하다가 이제 뭐 하나는 없다라는 거 배웠잖아. 그치? 뭐는 없다? Why to do. 그렇죠. Why to do는 존재하지 않으면 왜 먹어야 할지 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연결되는 문법이 얘랑 뭐가 연결된다?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과 연결됐죠. Why I should ea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명사적 문법에 나오는 이유는 간접 의문문이 무슨절이었고 명사절이었죠. I don't know why I should eat. 난 모르겠다. 뭘 모르겠다. Why I should eat.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를. 그쵸?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앞만 길어봤자 뭘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그것을 모르겠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명사 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어지는 문법인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절이라는 문법으로 또 연결시켜볼까? 절을 만들고 싶으면 뭐로 시작해야 됩니까? 접속사로 시작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건 그러니까 절을 만드는 것 중에서 다른 절 말고 형용사절 말고 부사절 말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뭘 제일 먼저 배웠더라? 그쵸? that을 제일 먼저 배웠죠. 그쵸? 겉 만드는 that이다 이러면서. 그쵸? 아니 뭐 이거는 그냥 들어둬도 돼요. 연결.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문법이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배웠던 게 간접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 배우면서 간접 의문문을 배우면서 의문사가 없을 때 쓰는 접속사를 배웠죠.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 I don't know 더하기 will he come 나는 그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합쳐지겠죠. 그러면 I don't know 더하기 will he come 합치면 어떻게 됐다? I don't know if he will come. 그래서 if가 무슨 뜻일 때 또 인지 아닌지 라는 뜻일 때 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네요. that하고 똑같이.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 하는 역할은 다 명사절을 이끌고 다닌다. 그 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의문사들 있죠. 그렇죠. 의문사도 전부 다 뭐다? 접속사다. 됐습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된다라는 걸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됐습니까? 그렇게도 연결되고요. 그럼 뭐 이때 if는 뭐 weather가 된다라는 거, weather로 바꿨을 수 있고 이때 뭐 if가 그러면 뭐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일 때는 if 뒤에 뭐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면 안 되지만 if가 인지 아닌지 란 뜻일 때 if he will come 그가 올지 안 올지 if 뒤에 왜 will이 있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건. 그니까 뭐 그런 얘기 쭉 뭐 썰을 풀었었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절용법 만만 길어봤자 it이 되면 it이 하는 총 역할은 크게는 세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뭐 하나에서 가지치면 네 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it is good 할 때 주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my hobby is it 하면 보호가 될 수 있겠죠. I like it 하면 목적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목적어 중에서 동사의 목적어는 to 부정사가 할 수가 있어. 그쵸? 근데 동사의 목적어는 괜찮지만 뭐의 목적어는 안 된다?
전치사 목적어는 to 부정사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how about to meet at 5가 아니고 how about meeting at 5 이렇게 한다라는 거 쭉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문장에서 주, 보, 목, 쓰이며 전치사의 목적어는 안 되며 주어일 경우에는 가주어 이시겠죠 뭐. 가주어 it 블라블라 to 부정사 됐습니까? 네, 형태로 나타낸다. To write a letter in English is difficult. 주어를 표시하라 그러면 밑줄 그라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편지 쓰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기니까 it is difficult to write a letter in English 이런 식으로 가주어 진주어로 쓰고, 얘는 that is difficult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없죠. 가주어의 동목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아무 뜻이 없어야 되는 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길이가 짧아야 되는 거죠. that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못하네요. 자, 그러면 의문사 플러스 to do에 대한 내용. 또, 그러니까 마찬가지 how to make pizza 한 뭐예요? how to make pizza 피자 만드는 방법 다시 말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됐습니까? I know how to make pizza. I know it. 됐습니까? 나 그거 알아.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도 그것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얘가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라는 얘기는 암만 길어봤자 it 된다는 얘기로 계속해서 연결되죠. 오케이, 고친 거야? 저희 고친 거야? 두 개 틀렸는데 에이, to in the contest는 뜻을 네 개 써야지. 근데 그냥 그렇게 네 개를 다 알라 그랬는데 자, to win the contest가 가지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네 가지 뜻은 뭐? 이기는 것, 이기기 위하여, 이기기 위한, 이겨서. 이 네 가지 뜻이 있죠. 그쵸? 알겠냐, 초딩아? 네 가지 뜻을 다 써야 돼. 2 붙어 있는 건. 선생님 너무 막 너무 막 빡빡하게 그러지 마세요. 빡빡하게 해야 돼 지금. Without은 또 틀렸네 가만 보니까. 아, 선생님이 놓쳤는데 이 똥강아지야 답 보고 이제 고쳐보세요. Without 근데 without 틀린 거 내가 빼먹었어. 뭐 그런 얘기 중에서는 것이죠. 뭐야. 그래서 명사처럼 쓰여 it이 되어서 의문사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언제 출발해야 할지 when to start, when to leave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으로 why I should eat this, 왜 내가 이걸 먹어야 할지 why to eat this는 없기 때문에 갖고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과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는 생각해 봐야만 한다. You have to think about 무엇을 입어야 할지 what to wear고요. 그렇죠? 그러면 what to wear에 you 쳐다봤고 그렇죠? 그러니까 what to wea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 you should wear로 바꿔 쓸 수 있다. 네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what you should wear.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to wear.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you should wear.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는 버스 운전하는 방법 모른다. 간단 버전은 뭐고 I don't know how to drive a bus. 고 아이 쳐다봤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표현은 how I should drive a car 인데 뭐 내용상 I should, how I should drive 보다는 how I don't know인데 네. how I can drive a bus로 바꿨을 수 있겠죠. I don't know how I can drive a 능력에 대한 표현인 거죠. 의무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should보다는 can이 좀 더. 그래서 아빠한테 버스 어떻게 운전하는지 물어보고 싶으면 직접 묻고 싶으면 어떻게 물었겠다? Can I drive a bus? 라고 물었겠죠. How can I drive a bus? 버스 어떻게 운전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겠죠. 이게 명사적 용법이었고요. 여기에 뭐 빠진 것들 많이 있는데 그 다음 형용사적 용법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형용사적 용법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뭐? 살아있네. 질문 생각난다. 살아있네. 잊지 않기 위해서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덩어리 하나 만들어 보면 제일 나는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개인적으로는 페이퍼 투 라이트 온 이런 게 제일 많이 생각나네요. 뭐 그 외에도 뭐 friend to play with라든지 chair to sit on 이런 것들 뭐 pencil to write with 이런 것도 있죠. 또 오케이 소희 소희야 열심히 쓰기 연습했는 거 선생님이 알겠어. 뭐 뜻 한번 단어 그래서 세 번만 쓰자.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뜻 한번 단어 세 번을 카톡 보내주고 근데 이거를 너무 안 해. 소리 내서 말하기. 소리 내서 말하기를 해야 돼. 말 배우는 거야. 수학 공부하는 거 아니야 영어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연결되는 문법도 있죠. 또 우리가 연결되는 문법 우리가 뭐 어떤 문법 수업할 때 자꾸 이 표시하는 거 그렇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할 때도 하지만 또 언제도 하던가요? 그렇죠. 관계사라는 문법과 연결고리가 있죠. 그렇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 형용사 구라면 관계사는 형용사 절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 연결고리도 있고요. 자, 그래서 뭐 뭐뭐 할, 뭐뭐 하는 뭐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뭐뭐 하기 위한이라는 말로 좀 더 좋아합니다. 뭐뭐 하기 위한. 뭐 쓰기 뭐 쓸 종이 뭐 이런 데겠죠. 투부정사 표현은 명사를 수식하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설명이 말로 써 놓으면 되게 이게 이제 살아있네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말 살아있네를 말로 이렇게 우리말로 다 풀어서 설명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편지 쓰다 write a letter 니까 써야 할 편지라는 표현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되고 a letter to write 해야 되지만 종이에다 글씨를 쓰다는 뭐기 때문에 write on paper 이기 때문에 p-a-p-p 이기 때문에 쓸 종이라는 표현은 형용사제공법의 투부정사 쓰면 어떻게 된다? paper to write on 해야 된다라는 걸 말로 풀어서 설명하니까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네라는 문법을 형용사제공법에서 살아있네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틀리지 않을 염려가 틀릴 가능성이 조금 줄겠죠. 근데 문제는 write a letter가 맞는지 write on a letter가 맞는지 이거를 뭐 뭘 써야 하는지를 이런 거 붙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건 또 이제 곤란한데 중3쯤이면 뭐 여기에다가 write paper가 아니고 write on paper write a pencil이 아니고 write with a pencil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거 내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대요? a lot of friends죠. friends란 friends인데 어떤 friends? to advise me 그렇죠. 나에게 충고해줄 많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연결고리 문법으로 바꿔보면 I have a lot of friends는 friends인데 a lot of friends 찾아봤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한 다음에 who 쓰면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겠죠? 나에게 충고해줄 수 있는 이런 뜻이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who can advise me 이렇게 바꿔 써도 되겠죠. I have a lot of friends who can advise me. I have a lot of friends to advise me. 같은 의미로서 한 번은 형용사 구로 했고요. 한 번은 형용사 절로 표현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노인은 살 집이 없대요. 그쵸?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노인은 안 갖고 있다. The old man doesn't have 무엇을 a house to live in 살아있네 한번 연습시킨 거죠. live a house에요? live in a house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live in a house니까 이렇게 살아있네를 생각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는 사실 다 했던 거야. 됐습니까? 이제 be to do입니다. be to do. be to do 하면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공부하고 이 친구 등장하죠. 그쵸? 아 귀찮아. 아 I'm going to go there. 너무 귀찮아. I'm going to go there. 대신에 그냥 걔가 뭐라 부른가? I'm to go there. I'm to go there.
I'm going to go there 해야 되는데 I'm to go there 해버렸어. 야 그러면 야 I'm to go there 이게 뜻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이게 I'm to go there가 I am going to go there인지 I intend to go there인지 I am destined to go there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걔가 그러겠죠. 야 앞뒤의 내용을 잘 봐봐.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I am going to go there가 될 수밖에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법은 긴 글 속에 들어있을 때 어떤 뜻인지 명확해지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무지하게 만나보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게으른 놈, 신동이 등장하는 문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투두고요. 나머지 하나는 좀, 전에 맛만 본 적이 있는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이 있었어요. 분사구문. 뭐 칼질을 뭐 한 번 하니 두 번 하니 막 이랬었어요. 그런 것들 전부 다 해석을 조금 까다롭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be going to, be going to를 지금 뭐뭐 할 예정이다니까 be going to를 그냥 뭐 그러니까 she is to come at 7이 원래는 뭐였단 말입니까? she is going to come at 7이었단 말이죠. 원래는 going to come이었죠. she is going to come 이었는데 얘를 날려버려서 아 귀찮아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are to study English는 너는 영어를 공부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you are to study English의 뜻을 이렇게 써놓는 건 사실은 어디에 들어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냐 긴 글 속에 들어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 했고요. 그래서 you are to study English는 you are obliged to study English라 했습니다. you are obliged okay. be obliged to do라는 녀석이 있어요. 여기에 생략된 말은 obliged okay. obliged의 뜻은 의무가 있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You're obliged to study English. 그러니까 뭐 의미적으로 you should, you must study English의 뜻을 you are to study English.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to be seen도 먼저 설명하면 스타즈가 see를 하는 거야, see를 당하는 거야. see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to be seen을 보고 뭐가 된 거라고 했냐면 수동태 표현이 뭐가 된 거다? 부정사가 된 거죠. 수동태는 하는 게 아니고 당한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거죠. stars가 c를 하는 게 아니고 c를 당하는 거니까. 그럼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뭐 플러스 pp고 b 플러스 pp고 거기다가 뭐 붙이면 되겠다? to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수동태가 to 부정사가 to be pp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to be pp 보이고 있죠. Stars are to be seen. 그래서 별들이 관측될 수 있다. At night 밤에. 그럼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다? Stars are able to be seen 이겠죠. Stars are able to be seen. 목격되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he was not to stay with her. 여기서는 뭐 not to do도 하나 보입니다.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된다고요. 그래서 he was not to stay with her. 그는 그녀와 함께 머무를 운명이 아니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뭐가 생략됐다라고 했냐면 he was destined 였죠. he was destined not to stay with her. destined 하면 뭐뭐 할 운명인 이라는 형용사였습니다. He was destined not to stay with her. He was not to stay.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f you are to succeed. 만약 네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you must work hard. 열심히 일해야만 돼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if you are intended to do라 했습니다. intended. be intended to do 뭐뭐 할 의도이다. be intended to do if you are to succeed 그러니까 이런 뭐 intended, destined, able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obliged 이런 용어들을 단어들을 이제 서서히 알아야 할 학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be intended to do, be to do, be destined to do, be to do.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짧은 예문들을 많이 만나봐야 됩니다. be to do는 이번에 새롭게 배운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제곱법이니까 부사제곱법 안에서 총 6가지였죠. 우리가 다뤘던 거. 근데 뭐 서로 좀 겹치는 것도 있었습니다. 먼저 의도죠. 뭐뭐 하기 위하여. Y에 대한 대표적인 Y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얘만의 특징은 in order to, so as to 등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In order 또는 so as. She came home to take a rest. 그래서 to take a rest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she come home이죠. 집에 왜 왔어? In order to take a rest.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 이제 중3이고 곧 고1이니까 뭐도 가르쳐 줬는데 뭐 이게 지금 이제 의도를 나타내는 구예요? 절이에요? 구죠. 근데 의도를 나타내는 절도 가르쳐 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절이라 그러면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누가 하고 주어랑 동사를 넣을 수 있는 뭐뭐 하기 위하여 표현이 뭐였더라? 그렇죠. 그럼 came 쳐다봤어요? 그렇죠. 절이 된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올 거니까. 그렇죠. 여기 한번 쳐다봐주고 안 틀리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in order to take a rest, so as to take a rest, to take a rest 이 부분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다? So that she could take a rest 로 바꿔 쓸 수 있겠죠. So that she could take a rest. 그녀가 뭐 할 수 있기 위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기 위하여. So that she could take a rest. 됐습니까? She came home to take rest. So that she could take a rest. 그녀가 휴식을 취할 수 있기 위하여. 오케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중3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뻔하죠. 뭐 자다가 일어났더니 집이 불타고 있고, 뭐 또 어른 됐더니 뭐가 돼 있고, 몇 살까지 살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결과적용법은 어디 둘 데가 없어서 부사제곱법에 갖다 놨다 했습니다. 그래서 Grace, 또 저 어른 돼서 뭐 됐네요. Grace grew up. 어른 됐다. To be a movie director. 그래서 뭐 됐다. 영화 감독 됐다고요. 이제 얘를 뭐라고 설명했었냐? 이제 뭐를 많이 없애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Grace grew up and she became a movie director 에서 and도 없애고 and 없애는 순간 접속사 없어졌으니까 주어 동사 두 번 못 써. 근데 얘를 지우려니까 완전히 지우지 못하겠어. 그쵸? 감독이 되었다는 의미는 전달해야 되겠어. 그래서 became 대신에 to be를 to 부정사를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게 결과적용법이다. 뭐 해서 뭐 했다. 됐습니까? 근데 결과적 용법에서 여러분은 이제 중3이면 중3답게 뭘 배웠냐 하면요 이런 것도 배웠어. 열심히 공부했다 뒤에 실패했다 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 그쵸? 그러면 he studied hard. 그렇지. only to fail 이었죠. 그래서 only to도 있었죠. 그쵸? 보통 only to do 뒤에 보통은 부정적인 게 온다 했어. 됐습니까? 이 only to do도 그러니까 he studied hard 열심히 했는데 이거 뒤에 나오는 only to fail은 결과죠. 결과. 근데 긍정적 결과야 부정적 결과야? 부정적 결과죠. 그러니까 only to do도 결과적 용법에 부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뭐 할 뿐이었어. only to fail. he studied hard only to fail. 이런 것도 결과적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인데 뭐 감정의 원인이죠. 보통 surprised 같은 이런 것들. 그래서 I was surprised. 난 놀랐어. Why에 대한 대답이 또 나오고 있네요. 왜? To hear the news. Why were you surprised? 왜 놀랐어? To hear the news 해서 놀랐다. 그리고 얘는 뭐의 일종이다? 뭐의 일종이다? 얘가 무슨 시고 얘가 어찌시고 서프라이즈드가 어떤시니까 얘는 뭐의 일종이다? 어찌 어떤 어찌 놀란 소식을 들어서 놀란 어찌 어떤 바로 뒤에 바로 밑에 나오는 형용사 수식 됐습니까? 뭐 해석은 뭐뭐 하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어찌 어떤입니다. 그래서 the explanation in this book is easy to understand. 그래서 어떤 뭐가 어떻답니까? 어떤 뭐가 이 책에 있는 설명이 어찌 어떻다? 어찌 어떻다? 이해하기 쉽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얘가 어찌죠? 어찌 어떤.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 쉬운.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어떤 문법을 더 얘기한 적이 있냐면요. 이 책의 설명은 내가 이해하기 쉽다 해볼까요? 일단 예를. 이 책의 설명은 내가, 자, 너무 길다. 아유. 인디스북 지우고 설명하자. 그렇죠. 설명이 이해하기 쉽다. The explanation is easy to understand. 됐습니까? 그러면 그 설명은 내가 이해하기 쉽다 라고 여기 내가 라는 말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The explanation is easy for me to understan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The explanation is easy for me to understand. of me가 아닌 이유를 이제 증명해 봐야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of me가 아닌 이유는 이 문장이랑 똑같은 표현이 뭐다? 쉬워요. 그렇죠. 쉬워요. It is easy. 누구로선? 누구로선? For me. 뭐하기가? To understand the explanation.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죠? 자, 근데 to 부정사의 용법은 바뀐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to understand the explanation은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이고 이 it은 가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for me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쉬운 거야? 설명이 쉬운 거야? 그렇죠. easy하고 어울리는 게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뭐가 아니라 뭐다? of me가 아니라 for me를 써야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설명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어찌어떤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he would be delighted to see you. 자, 여기에 would be delighted는 뭐 뭐의 일부라고 얘기했냐면요. 뭐의 일부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해석하자면요. 그가 너를 본다면 기뻐할 어우 기억나시네요. 텐데 점점점이라고 그랬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그가 너를 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 했죠. 여기에 내가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기에 뭐가 아니라 will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would는 will의 무슨 형이야? 과거형이죠.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너라면이 뭐였더라? 내가 너 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라면이란 표현이 영어로 뭐였더라? If I were you. 나는 너에게 나는 그런 짓을 내가 너라면 난 내가 너라면 뭐 할까? 난 내가 너라면 나는 행복할 텐데. I will be happy가 아니고 I would be happy. 내가 너라면 난 행복할 텐데. 근데 내가 너를 이 말 속에 들어 있는 말은 내가 너라면 행복할 텐데인데 그리고 나는 행복할 텐데 라고 얘기했는데 난 지금 행복하단 말이야 행복하지 않단 말이야?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행복해질 가능성도 없다 라고 얘기한 신세 한탄인 거죠. 그래서 이게 가정법 과거라고 했고요. 가정법 과거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또는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0%인 걸 얘기할 때 쓴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똑같은 would가 들어있고 그래서 to see you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If he would be delighted if 누가 see you 할까? 그렇죠. If he 여기 would 쳐다봤어요? 그렇죠? 쳐다봤잖아. 그렇지? 그럼 if he saw you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He would be delighted to see you. 오케이. 그래서 조건의 명사들이었어? 조건의 형용사들이었어? 조건의 부사들이었어? 조건의 명사들입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내일 비가 내린다면 우리는 소풍 안 갈 거다. 만약 비가 내린다면 안만 길어봤자 그것인가요? 그럼 명사들 아니네. 그렇죠?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건의 무슨 절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거. 그렇죠. 조건의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to see you가 무슨 용법이 되는 거다?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에 판단 근거가 나오고 있죠. 판단 근거. The man must be rich. 그 남자는 부자인 게 틀림없어. 왜 그런 소리 하니? 또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왜 to have that car. 저런 차를 갖고 있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to have that car 이것도 절로 바꿔보면 그렇죠? 절로 바꿔보면 이 have를 누가 해? 절로 바꿔본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를 되살린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적당한 접속사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적당한 접속사는 뭐예요? why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끌고 다니는 게 바로 누구예요? 누구예요? because겠죠. 그렇죠? because 이제 주어 나와야죠. because he 그렇죠. 무슨 시제 갖고 있겠어? 그럼 because he has that car로 바꿀 수 있겠죠. The man must be rich because he has that car. 그러니까 because he has that car의 뜻은 그가 그 차를 갖고 있기 저런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또 부사 제곱복인 거죠. 그러니까 긴 걸 투부정사 가만 보니까 뭔가 긴 걸 자꾸 짧게 만들어주네요. 그렇죠?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짧은 건 좋아. 뭔가 긴 게 짧아지는 건 참 좋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길어진 것도 투두로 짧게 만들고 저런 이유로 길었던 것도 투두로 짧게 만드니까 이제 점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아, 얘가 하는 일이 도대체 이 많은 일 중에 뭘까? 그렇죠? 그래서 투부정사 짜증 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완전히 신동이 나타나가지고 막 난리 치고 간 거죠. 야 이거 다 귀찮아 투두 해 그냥. 어? 왜 이렇게 길어 짧게 해 그냥 짧게. 됐습니까? 귀차니즘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 투두 정사. 자 그 다음에 only to do, never to do는 뭐 어떤 의미입니까? 부정의 뭐 의미라고 하면 되겠죠.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뭔 의미를 나타내겠어? 안 하는 거, 뭐 안 하기 위하여, 안 하기 위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잠깐만. 미안합니다. 선생님 이게 not으로 봤어요. 아, only to 였네요. 그래서 뭐 부정 그러니까 이렇게 쓰자 그러면 부정은 여기 있고요. 부정 앞에다가 only to do는 부정적 결과 only to do는 부정적 결과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I rushed to the bus stop 나오네요. I rushed to the 그냥 I walked to the bus stop이 아니고 rushed to the bus stop이니까 엄청 hurry-up 했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아 내가 참 버스 정류장으로 막 뛰어갔어. 근데 only to catch the bus 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갔을 때 이런 이제 다음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개의 어휘 중에서 뭐가 어울리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다 only to 뒤에다가 only to catch가 어울리냐 only to miss가 어울리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내가 뛰어갔는데 catch the bus 하면 긍정적인 결과잖아. 그렇죠. 근데 only to를 붙여놨으니까 내가 뛰어갔는데 못 탔다, 놓쳤다라고 얘기해야 적당하겠죠? 그러니까 여긴 캐치가 아니고 only to miss the bus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중에 한 유형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투투용법 inner to do 하죠. 뭐 투투용법의 to do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to의 뜻이 너무란 뜻이죠. 너무란 뜻이고 애가 표정이 어때요? 그렇죠. 안 좋죠. 그래서 to가 얘기하죠.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그래서 to do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enough to do는 뭐 enough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enough money fast enough 기억나실 거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warm enough to swim 그렇죠? 이런 표현하면 되겠죠. warm enough to swim 그렇죠? 그래서 어찌어떤 수영하기에 충분히 따뜻한이 될 거고요. 뭐 긍정적이죠? 투두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애 표정이 뭐 눈이 세 개가 돼버렸네. 양파 양배추처럼 생겼네 갑자기.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 투두 앞과 뒤를 기준으로 여기에 투두 앞이 뭐가 될 거고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D가 결과죠. In up to do 마찬가지죠. In up to do 앞이 원인이고요. Warming up 한 게 원인이고, to swim이 결과가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이어준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이 문법이 뭐랑 연결됩니까? 그렇죠. So blah blah that과 연결되죠. 됐습니까? It is so warm that we can swim 이런 거 됐습니까? It is so hot that we can swim 이런 것과 연결된다. So that 구문. So that 구문만 알아둬서도 안 된다 그랬죠. 여기에 어떤 시나 어찌 시만 있는 경우에는 so that 구문이겠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뜻한 날이라서, 그렇죠? 더운 날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는 It is such a hot day that we can swim 이라는 어떤 구분도 여기에 똑같다. such that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명사가 하나 들어가 있다. 명사라고 씁니다. It is such a hot day that we can swim. It is such a hot day. 정말 더운 날이구나. that 그래서 we can swim. so that 구문과 such that은 사실은 똑같은 문법이다. 다만 so 뒤에는 명사를 못 집어넣기 때문에 it is so hot that we can swim 이 되는 거고, such 뒤에는 명사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it is such a hot day that we can swim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얘기 쭉 이어서 연결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 too cold to swim 하겠죠. too cold to swim, too fast to catch, the thief was too fast, 도둑이 너무 빨랐죠. To catch, 뭐하기에는? 잡기에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지 못하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to 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so cold that we can't swim. 됐습니까? can't 또는 시제에 따라서 couldn't 이런 게 들어간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so cold that we can't swim. 오케이. 그래서 Alex was too sick. Alex 너무 아팠다. Alex was too sick. 뭐 하기에는? to get asleep. get asleep 하기에는 too sick 했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asleep 하면 뭐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asleep의 뜻은 뭔데? 잠든인데, 잠든하기라는 표현은 asleep baby라고 하지 않는다. sleeping baby라고 해야 된다 했죠. 얘는 동사 뒤에 가는 것만 좋아하는 형용사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뭐 get 대신에 be를 써도 되겠죠. Alex was too sick to be asleep to get. get 뒤에 어떤 시나 be 뒤에 어떤 시나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뭐다? Alex was, 가볼까요? Alex was so sick that he couldn't get asleep. Okay, was 쳐다보고 couldn't 썼겠죠. 그러니까 너무 아팠어. That의 뜻은 그래서 하기로 했던 그 문법이죠. Okay, 그 다음에 enough to do. 뭐 여기에 형용사 부사를 얘기하니까 뭐 enough money 같은 건 안 하고 있습니다. Fast enough to do 하고 있죠. Fast enough, 뭐 old enough to go to school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8살 되면 old enough to go to school이죠. 뭐, 여러분들 뭐 사촌이나 이런 뭐 친척 중에서 이제 8살, 내년에 8살 되는 친구 이제 이번 추석 때 만나면은 이제 아니면 내년 뭐 설에 만나면 아이고 참 이제 좋은 날 다 끝났다면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enough to do 뭐 fast enough to run away 뭐 이런 표현하면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겠죠.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 학교 갈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Old enough to go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you are so old that you can go to school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촌한테 you are so old. 너 너무 늙었네. That 그래서 you can go to school. 그래서 너 학교에 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표현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 뭐 can 또는 시제에 따라서 could를 쓰기도 하겠죠. 오케이. 가볼까요? 줄리는 충분히 키가 큽니다. 줄리. Is tall enough.
선반 꼭대기에 손이 닿을 만큼 to reach the top shelf. Tall enough to reach. Tall enough to reach. 이런 거 붙여서 읽히면 되겠죠. Tall enough to reach. 됐습니까? 손이 닿을 만큼 충분히 키가 큰.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을 쭉 가볼까요? Julie is so tall that she can reach the top shelf. Julie is so tall that 그래서 she can reach is 봤으니까 can도 서로 사이좋게 있겠죠. 이런 것들 배웠고요. 자, 그다음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하면 뭐 플러스 뭐하고 for 플러스 목적격 for me 합시다. 그 다음에 of me 같은 것이 있다. 어떨 때 for me고 어떨 때 of인지는 아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2학년 때도 배웠던 거야. 됐습니까? 이제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게 처음 배운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사의 시제 사실 알고 봤더니 to 뒤에 do가 나와 있는 형태는 그냥 뭐라 그랬더라? 단순 부정사라 그랬죠, 그냥. 단순 부정사. 근데 어떻게 생긴 애가 나왔지? to have pp죠. to have pp가 나온 애를 보고 뭐라 그랬더? 완료 부정사라 그랬고, 부정사의 이 동작이 주절에 있는 동사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일 때 쓰는 거였다. 됐습니까? 그래서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그러니까 이건 동사가 아니잖아요.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주절에 뭐 여기 I wanted 뭐 이런 게 있어. 치자. I wanted to go there 하면 내가 언제 원했다? 과거에 원했단 말이죠. 그렇죠? 언제 거기 가기를? 과거에 거기 가기를. 그쵸? 근데 I wanted to have gone there 하면 원했던 건 과거인데 가는 건 언제다? 더 과거에 대과거에 가기를 과거에 원했었다. 그래서 못 가서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쓴단 말이죠.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먼저 하면 일반적으로는 뭐 플러스 목적격 for 플러스 목적격인데 근데 뭐 kind 그쵸? 멍청한 stupid, foolish, silly 이런 거 있죠. 현명한 wise 부주의한 reckless 오, reckless도 있었고 reckless도 있었고 careless 그쵸? 그 다음에 그 반대말 careless의 반대말 careful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애가 좀 좀 짓궂으면 M으로 시작하는 mean 그렇죠? 예의 없으면 impolite 예의가 있으면 polite 이런 것도 전부 다 사람 보고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사들이죠. 그렇죠? 관대한도 배운 것 같은데 관대한 generous 그렇죠? generous의 반대말도 배운 것 같은데 C로 시작하는데 cruel 잔인한 또 노래 불러드릴까요? cruel 됐습니까? 워먼이라 나를 블레임하지마 뭐 이런 노래 있잖아.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화를 내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cruel 잔인한 뭐 이런 형용사들이 오면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쓸 수 있고 다른 표현 방법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탁자가 너무 무겁다. The table is too heavy. 누구로선? For him. 뭐 하기에? To move.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똑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So heavy. That. 이제 찾아봤어요? That. He. Can't move 이렇게 하면 눈치챘네 역시 move로 끝내면 안 되는 거 알죠? move 다음에 뭘 꼭 써줘야 돼? move it. The table is so heavy. So heavy. 너무 무거워. 그래서 that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가 for him이죠. 그러니까 that절의 주어가 he가 되면 되는 거죠. that he 그 다음에 can't
move. that 뒤에 뭐가 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했죠. 그럼 move는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move it. The table is so heavy that he can't move it. The table is too heavy for him to move. to 부정사 어쨌든 좀 짧아지네. 조금이라도. okay, it도 안 써도 되고. 여기는 it이 있으면 틀리죠. okay, 그래서 멍청했다. It was very stupid. 누가 뭐 하는 것은 of you to leave the change. It was very stupid of you to leave the change. change의 뜻이 뭐다? 잔돈, 거스름돈. 교환하다, 바꾸다라는 뜻도 있지만 잔돈이라는 뜻을 가질 만도 하죠. 자, of you 쓴 이유를 우리가 증명하면 되겠죠? 그렇죠? was 찾아 봤어요? 그러면 같은 표현이 뭐다? you were very stupid. stupid. 그 다음에 뭐 붙이면 돼? 뒤에다가 to leave the change. you were very stupid to leave the change.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to 부정사의 용법을 물어보면 얘가 it이 가짜 주어니까 얘는 당연히 진짜 주어 하니까 그래서 무슨 정용법이었는데 명사 정용법이었는데 지금은 부사 적용법이고 그 중에서 판단 근거가 되는 거죠. Why에 대한 대답이고요. You are very stupid. 사람한테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잖아. 너 어땠다? 엄청 멍청했어. 왜 그런 소리 하는데? To leave the change. 잔돈을 주고 왔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뭐의 일종이다? 어찌 어떤의 일종입니다. 됐습니까? 어찌 멍청한? 잔돈을 두고 와서 멍청한. 오케이.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시제, 아까 얘기했던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주절의 시제와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 to 부정사의 시제를 얘기할 때 주절이란 용어는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to 부정사는 종속절이 아니고 구잖아요. 그냥 구.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라기보다는 본동사의 시제라는 말이 좀 더 적절합니다. 원래는 본동사의 문장 전체의 동사, 문장 전체의 본동사의 시제와 동일할 경우에는 단순 부정사 to do로 쓴다. 근데 내용상 본동사의 시제보다 앞설 경우에는 to have pp, have pp 하면 무슨 시제? 여러분들 중2 올라갔을 때 배운 완료 시제죠. 그렇죠? 한 단계 더 과거로 가는 to have pp로 쓴다. 여기 to have pp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to 뒤에 뭐가 올 수밖에 없어? 동사의 원형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to went를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to went 써야 할 상황이면 뭘 쓴단 말이야? to have gone 쓴단 말이죠. to be를 써야 될 상황이면 to was를 써야 될 상황이면 to have been 하면 되겠죠. to have been. have plus pp 쓰라며. 됐습니까? 오케이 하면서 뭐뭐인 듯 보인다를 주로 봤어요. 그래서 it seems that she is a doctor가 보이는데요. 이거 이제 이렇게 설명했죠.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현재 보인다. that she is a doctor. 그녀가 언제 의사인 듯? 현재 의사. 그렇죠. 현재 의사인 듯 현재 보인다니까 여기에 seems의 시제가 현재고 she is의 시제가 현재죠. 둘 다 현재니까 같은 표현이 she to be a doctor 하면 되는 거죠. she seems to be a doctor. she seems 그녀가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뒤에 단순 부정사 왔으니까. 그 다음에 seems나 appears나 비슷한 뜻이라 했죠. 뭐 물론 appear는 등장하다라는 뜻도 있죠. 하지만 뭐뭐인 듯 보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appear가 등장하다라는 뜻일 때 반대말이 뭐죠? disappear죠. D-I-S를 앞에다 붙이면 되죠. 어쨌든 it appears that he was rich before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그가 언제 부자였다? 과거에. 그렇죠. 여기에 was도 있고 before까지 넣어서 확실하게 만들고 있고 또 이전에 라는 뜻의 before죠. 이전에 부자였던 듯 지금 보인다. 그러면 그가 보이는 건 언제야? 겉보기는 현재니까 완성시켜보면 he appears to have been rich before. 그렇죠. to have been rich befor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딱 제목만 보고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자꾸 리프레시를 해줘야 돼. 원형부정사 하면 원형부정사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했죠. 그쵸? 뭐 얘기했어요? 그쵸? make a do. make가 무슨 뜻일 때? 시키다. 그쵸? 시키다라는 뜻일 때. 그래서 5-3-b. 무슨 동사들? 사역동사들. 조건은 얘가 이 행동을 할 때라는 능동적인 관계일 때라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사역동사. 그 다음에 이제 5-3-c도 해야죠. 그래서 c, a, do. 근데 c, a, do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녀석을 볼 수도 있으니까 현재 분사인 doing도 된다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c, a, do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뭘 쓰지 않는 동사 원형의 부정사를 보고 뭐라 한다? to를 쓰지 않고 시제랑 관계없이 동사 시제와 여기에 인칭에 관계없이 동사 원형을 쓰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원형 부정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과거에 시켰다. 그럼 she made. 나보고 방 청소하라고. me. 했는데 made가 과거니까 cleaned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she made me clean my room. 이렇게 원형 써야 된다.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원하셨겠죠. 엄마는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My mom wanted. 누가 뭐 하는 것을? me가 to clean the room 하는 걸 원했어. 그렇지. She wanted me to clean the room 했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말했어. She told me. 나한테 말했죠. She told me. 뭐 하라고 말했겠어요? She told me to clean the room. 그렇죠. 5-3-a죠. want a to do, tell a to do. 그쵸? 근데 말로 해서 안 들어 내가. 그쵸? 그래서 이제 회초리 들고 와서 She made me clean the room 했겠죠. 하도록 시켰다. make 이외에 make, have, let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help가 있다 이런 내용도 바로 봤었고요. 그랬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정사. 대부정사는 문장의 끝에 썰렁하게 뭐로 끝난다? to로 끝난다. 됐습니까? 이 to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간단한 예를 들면 I want to go there and she wants to 이런 식으로 she wants to 쉼표 to 이런 식으로 to가 두 번 나오죠. 다르게 생긴 to가. 오케이. 그래서 원형 부정사는 사역동사 make, have, let, 준사역동사 help, 지각동사 see, watch, hear, smell, taste, feel 오감이죠. 시각, 청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촉각. 그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맛보는 건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사역동, 아니, 뭐, 지각동사라고 하고, 이때, 목적격 보호, 그니까, 목적격 보호, 목적어 하는 동작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한다. 오케이. 그래서, 경찰관이 켈리한테 그녀의 가방을 열게 했다라는 문장 완성시키면, 더, Police officer open her book. 아, 미안. back. 미안. open her back. 그래서 to open도 안 되고 opened도 안 되고 opening도 안 되고. 자, 고등학교 시험 문제 어법성 판단 문제에서 제일 많, 그러니까 어법성 판단 문제만 얘기하는 거야. 문법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가 뭐 적절한가가 제일 많이 나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다른 건 전부 뭐다? 빼박 뭐밖에 못 온다? 오픈밖에 못 옵니다. 오픈드도 안 되고 투 오픈도 안 되고 오프닝도 안 되고. 왜 그러냐? 시켰잖아 경찰이. 누구한테 뭐 하라고? 켈리한테 연락. 켈리가 오픈을 하는 거야? 오픈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오픈을 당하면 이건 좀 무섭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것도 따져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어쨌든 얘가 이걸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키다 동사 뒤에 목적어 하는 행동은 원형 부정사로 씁니다. made가 과거지만 여기도 과거 맞춰주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는 개가 밤에 짖는 것을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짖고 있는 개를 들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원하는 답은 I heard a dog bark at night이고 사실 가능한 건 모두 가능하다. 그렇죠. barking at night. 이게 둘 중 뭐냐 라고 물어보면 해석상 나는 걔가 밤에 짖는 것을 들었다 가 되기 때문에 동명사로 착각하기 쉬운데 얘는 절대로 뭐가 아니라 동명사가 아니라 뭐다? 현재 분사다. 뭐 이런 것
것도 얘기했죠. 그래서 그 밑에 그 얘기 나옵니다. 뭐뭐 하고 있는 개 라는 표현 하고 싶을 때는 뭐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목적어가 하는, 여기에서는 독이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원형 부정사 대신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인, 현재 분사를 보고 뭐뭐 하는 중인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개를 들었다. 짓고 있는 barking의 형태를 쓸 수 있고, 얘는 동명사하고 똑같이 생겼고, 해석도 한국 사람들이 동명사로 하기 좋지만 절대로 동명사가 아니고 뭐뭐 하는 중인이라고 해석하기로 우리끼리 약속했어. 그래서 요 밑에 이제 나는 개가 밤에 짓고 있는 것을 들었다라고 돼 있지만 우린 절대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어. 됐습니까? 나는 어떤 개를 들었다? 밤에 짓고 있는 개를 들었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정사는 2만 남겨놓고 끝내버리는 거. 2 뒤에 2가 사라지는 경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2를 안 쓰면 안 된다 했어. 그래서 앞에 나온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2 부정사에 뭐만 쓰는 형태다? 2만 쓰는 형태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제 원형 부정사는 2를 쓰지 말란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대부정사는 2를 써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네요. 생략입니다, 생략. 그러니까 이 대부정사는 생략인데 동사만 생략시키고 투는 남겨놓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end나 but 같은 게 나오네요. She wanted to go to the concert for Peter.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she wanted to go to the concert, but told her not to.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to로 문장이 또 끝나버린단 말이죠. not to. 그다음 독립부정사는 수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즉 말하자면 daddy to say. 이런 것도 외워둬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daddy to say 어딨냐? daddy to say. 즉 다시 말하자면.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설명해서 that도 아는다라고 is 모르는 사람 없고 to say 다 할 텐데 이걸 다 붙여 놓으면 이걸 저것은 이걸 이제 이게 수거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은 저것은 말하는 것이다 이러고 있어. 저것은 말하는 것이다. 이게 뭔 소리지 막 고민에 빠집니다. 저것은 말하는 것이다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뜻이고요. 어떨 때 쓴다? 그렇죠. 앞에 내가 조금 어려운 설명을 했다. 아, 내가 설명한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 라는 기분이 들 때, that is to say를 말한 다음에 좀 더 쉽게 설명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부연 설명이라고 하죠. 부연 설명. 그래서 이 독립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글의 순서 문제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순서도 봤고요. 뭐 to be frank with you, to be frank with you, to be honest with you. 너에게 솔직히 말하 솔직하게 대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그러니까 뭐 이거 보면 어떤 애들 뭐 설상이 뭐야? 설상가상이 뭐야? 엎친데 덮친 격 이런 거죠. to make matters worse.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자면 to tell the truth. 그렇죠. 그리고 to tell the truth는 사실은 저거하고 똑같다 했죠. to be frank with you. 그러니까 to tell the truth, to be frank with you. 나중에 이제 그 뭐야 동명사 파트에도 독립 이거랑 비슷한 게 나온다 했어요. 그때는 frankly speaking 이란 표현이 나올 거야. frankly speaking이 뭘 것 같아? frankly speaking. 어? frankly speaking이 안 나오던가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됐습니까? Okay, to be frank with you 하고 똑같아요. frankly speaking. 그 다음에 not to mention.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not to mention. 뭐뭐는 말할 것 not to mention은 어떤 상황에 쓸만한 말입니까? He can speak French. Not to mention English. 이렇게 쓴다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He can speak French. Not to mention English. 막 내가 방금 뭐라고 한 거야? 그는 뭐를 말할 줄 안다? 프랑스어를 말할 줄 안다. Not to mention English.
영어는 말할 것도 없이 영어는 당연하고 그렇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거야? 프렌치를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거야? 프렌치. 그렇죠. 프렌치 할 줄 안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그렇죠? 그런 표현들. 그럼 뭐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치? 왜? He can speak not only 방금 그래 그거를 이제 방금 했던 말에 맞춰서 만들어줘봐. He can speak not only English but also French 한다 했죠. 그럼 그거는 또 He can speak French as well as English. 기억들 아시죠? 이거 되게 중요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몰라갖고 헤매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확신은 뭐였더라? To be sure였죠. To be sure. But to be certain도 됩니다. To be sure가 되면 to be certain이 안 될 리가 없죠. To be sure. 그 다음에 우선 먼저 to begin with이고요. To begin with은 허무하게 뭐하고 똑같다? First. 그렇죠. First하고 똑같다 했죠. To begin with, first. 뭔가 절차를 얘기할 때 많이 쓰이는 to begin with이겠죠. 그 다음에 말하자면 so to say. 자, 말하자면 이런 건 또 어떤 상황에 쓰는지 우리가 감을 좀 잡아야 되는데요. 말하자면 너를 사랑해. 되게 오래된 노래네. 말하자면 so to say 어떤 말 속에 들어있을까? So to say. So to say는 뭐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지 않냐? That is to say 하고 비슷하고요. 뭐 할 때 쓴다? 부연 설명 할 때 쓰겠죠. 내가 뭐라고 지금까지 막 설명했는데 애들 눈빛이 뭐라는 거야 저 사람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that to say 또는 so to say 이런 말 넣어서 좀 더 부연 설명 좀 더 쉽게 말해줄게 쉽게 막 말했는데 애들 표정이 계속해서 뭐래 이런 표정이고 그 다음에 이상한 말 하지만 strange to say 뭔가 의외 뭐 앞뒤로 서로 의외의 것들이 생긴 의외의 말들이 나오겠죠 뭐 이상한 말이지만 strange to say 아까 거기에 뭐 집에 그 사람 들어가는 거 봤는데 strange to say 내가 들어가봤더니 아무도 없었어 뭐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말할 필요도 없이 needless to say 하면 되겠죠 needless to say needless의 뜻이 뭔지는 나오죠? 그쵸? unnecessary하고 같은 뜻이죠. unnecessary. necessary가 뭐였어? necessary. 필수적인, 필요한. 그럼 unnecessary는 불필요한. needless, 불필요한. needless to say. 자, 그 다음에 needless to say는 또 어떤 느낌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아까 뭐랑 되게 비슷하잖아. not to mention. 그렇죠. not to mention하고 비슷한 상황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규진이는 한국어를 말할 수 있어 이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한국 사람인데 맞습니까? 규진이가 이제 한 10년 뒤에 만나봤더니 얘가 막 독일어를 막 되게 잘해 그렇죠? 규진이는 뭐 한국어는 말할 필요도 없이 독일어까지도 잘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really to say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독일어 한번 배워보려고 이렇게 전혀 생각이 없다 오케이 그래서 한 놈이 안 보이죠? 시작이 어디 갔어? 요새 뭐 맨날 뭐 한다고 바쁜 것 같은데 오케이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걸 집에서 공부하면서 막 성질을 얼마나 내는지 혹시 고등학교 책을 갑자기 한꺼번에 막 사달래 어? 그 뭐야 고등학교 뭐 고1 막 모의고사 막 기출문제니까 막 그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중학교 때까지 했는데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그들이 막 개빡쳐 막 이런 막 소리 막 지르고 있잖아. 무서워 죽겠어.
나의 친구들과 이래 가야지. 참 이 절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이 그렇네요. 오케이, 알맞은 걸 고르고 읽어볼까요? To study for the test was hard고요. Hard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얘는 무슨 뜻이고? 어려운, 힘든 이란 뜻이죠. 그래서 시험 중 공부하는 것은 힘들었다, 어려웠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To study for the test was hard.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답 골라서 읽어보면 It is not easy to be a famous actress. 그쵸? 오케이,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알맞은 거 골라보면 The important thing is to solve the problem for yourself. For yourself 부분 되게 반갑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2번 해석하면은 It is not easy. 어떻다? 쉽지 않다. To be a famous actress. 유명한 여배우가 되는 것은. 그래서 가두어 진주어입니다. 뭐 1번, 2번에 to do가 하는 역할은 똑같지만 위치가 좀 다르죠. 오케이. 그래서 1번에 to study for the test가 덩어리고 얘가 진주어 자리, 그러니까 진주어라고 하면 안 되죠. 얘는 그냥 주어지. 주어 자리에 있고요. 주어가 너무 길어서 it was hard to study for the test 이 형태를 더 좋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이번에 2번 같은 경우에 it이 가짜 주어고요. 가짜 주어에 this 같은 거, that이나 this 같은 거 못 쓴다 했고요. 진짜 주어 to be a famous actress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번 2번은 전부 다 어쨌든 뭐 주어든 진주어든 계속해서 주어를 하고 있습니다. 1번도 주어고 2번도 주어죠.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어 하고 있다? 보어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해결하다가 해결하는 것 됐고요.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명사보호라 했고요. For yourself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너 스스로고 이게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아, by yourself군요 이게. By yourself는 언론이죠. For oneself는 뭐였더라? 기억이 또 가물가물해졌죠? 그래서 without others help였죠. 그러니까 for oneself는 스스로의 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to solve a problem without others help. For yourself, 네 스스로 남의 도움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 1, 2, 3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to do 대신에 doing의 형태 다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Studying for the test was hard. It is not easy. Being a famous actress. The important thing is solving the problem without others help. 이 형태로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다. 동명사도 똑같이 앞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 있다.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칼질하라는 거네요. 됐습니까? 누구는 그는 무엇을 이제 있는 것을 뭐 한다? 원한다. 오케이, 이거 완성시키면 he wants to read an English story book. He wants to read an English story book. 오케이, 그래서 2번부터 이제 드디어 무슨 어로서 사용되는 거 등장? 목적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유치한 질문이지만 리딩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 그래서 like 같은 애가 아니란 말이죠. want 쪽이다.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네요. 칼질 또 하랍니다. 그래서 무엇은 여행하는 것, 그것은 어떻다? 매우 재미있다. 투부정사가 무슨 어로 사용될 예정? 주어로 사용될 예정이고 나의 친구들과 여행하는 것이라는 주어는 너무 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형태는 It is very interesting to travel with my friends. 그렇죠. It's very interesting.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공문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traveling. To travel 대신에 traveling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중학교 때 이게 된다라고 안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되면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어차피 곧 배울 거. It's very interesting. Traveling with my friends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내 목표는 노래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다. 뭐 내 목표는 뭐 노래대회에서 우승하다가 우승하는 것 때문에 것이 것이다 되고 있네요. 완성시키면 goal is to win the singing contest. 그렇죠? To win the singing contest. 그래서 winning 된다 안 된다? 안 될 리가 없죠. 그렇습니까? 지금 1, 2, 3 중에서 ing 형태로 못한 건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1번 같은 경우에, 2번에 1번 같은 경우에 목적으로 사용됐는데 하필이면 동사가 want였죠. 하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니까 상관없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어니까 상관없다? 뭐니까 상관없다. ing 형태 동명사로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singing은 둘 중에 뭐예요? singing은 둘 중에 뭐예요? 현재 문사야 동명사야? 뭐라고? 당연히 동명사죠. 그렇죠? 얘가 동명사인 이유는 얘가 대회란 뜻인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대회입니까? 노래하는 것을 위한 대회입니까? 노래하는 것을 위한. 그렇죠. 노래를 하고 있는 대회가 있으면 한번 구경 가고 싶네. 대회인데 막 노래를 해. 됐습니까? 얘는 동명사다 라는 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보랍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우리말 해석이 뭘, 무엇이 예정이고 내 꿈은 사진작가가 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일 거고,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Dream is to be a photographer 하면 되겠죠. My dream is to be a, 그래서 to be a photograph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Dream 했겠죠. What is your dream? 했습니까? 그래서 to be 대신에 being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죠. 보호인데. 됐습니까? My dream is being a photographer. My dream is to be a photographer. 모두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 완성하면 그녀가 뭐한다? 결정한다. 무엇을 결정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파티 준비 안 하는 것을. 그렇죠? 파티 준비 안 하기로 결정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까? 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고 안 하기로. 그러면 완성하면 she decides not to prepare the party 하면 되겠죠. not to prepare the party. to do에 오래간만에 not to do 넣어봤네요. she decides not to prepare the party. 그래서 not to prepare the party를 not preparing 돼 안 돼? 안 되죠. 그 이유는 왜? Decide. 그렇죠. decide는 누구야? want 쪽이죠. decide to do 밖에 안 되죠. like 쪽이 아닙니다. she decides not to prepare party.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 3번 해석부터 하면 누가 뭐 한다? 내가 희망하죠. 그렇죠. 내가 바랍니다. 뭘 바라는 거겠어? 너와 친구가 되는 것. 그렇죠. 나는 너와 친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완성하면 I hope to be friends with you 하면 되겠죠. I hope to be friends. 됐습니까? 넘어가면 될까요? 네. 아 참. being friends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hope인데. 됐습니까? want 쪽이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명사형법 의문사 플러스 두 뭡니까? 예.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하여 알맞은 형태로 해라. 그러면 뭐 what이 있고 how가 있고 when이 있는데, 뭐 let's decide까지 해석하면 우리 결정하자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뒤에 붙인 말은 뭐겠어? leave 떠나다는 거고,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뜻이 되면 돼? 언제 떠날지. 됐습니까? 오늘이냐 내일이냐. 그럼 그걸 완성시키면 decide when to leave today or tomorrow. 그렇죠? when to leave 이러면 되죠. 언제 떠나야 할지. 그럼 when to leave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let's에 얘한테도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let's decide when to leave today or tomorrow.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s not sure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요. After graduation이 뭐예요? After graduation. 졸업 후. 졸업 후에죠. 졸업 후에.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she's not sure의 뜻은 뭐고? 그녀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녀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정을 못 내겠다 이 말이죠.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가 죠 우리말로 먼저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 졸업 후에. 그래서 그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She's not sure. She's not sure. 무엇을 해야 될지? What to do? 그렇죠. 언제? After graduation. 그러니까 She's not sure what to do. She's not sure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확신하지 못해. 이렇게 해놓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after가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전치사. 얘는 전치사, 접속사 다 할 수 있죠? 네. 그쵸? 근데 graduation 뜻이 뭐니까? 졸업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네. 이시고 그럼 지금 after는 지금 뭐예요? 전치사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after는 접속사라도 되잖아. 그치? after를 만약에 after가 어느 날 자고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 봤더니 after가 접속사밖에 못하게 됐어. 응? 어느 날 after school 이런 거 이제부터 안 된대.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졸업하는 거 언제 일이야? 거야. 그녀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잘 몰라? 현재 잘 모르고. 그쵸? 그럼 언제 졸업인 거야? 미래 졸업이죠. 앞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쵸? 졸업하고 나서 what, 뭘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should learn 까지의 뜻이 너는 배워야만 한다니까 뒤에 올 말은 너무 뻔하게도 축구하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럼 너는 축구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돼 라는 영어 표현은 You should learn how to play soccer 하면 되겠죠. How to play 너무 쉽죠? 그렇죠? You 쳐다봤을 거고 You should learn how to play soccer. 됐습니까? 헤이 그러면은 하나씩 가지고 놀아볼까? Let's decide when to leave, today or tomorrow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Let's decide when to leave, today or tomorrow에서 Let's에 저기 뭐 점 찍고 해서 쳐다봤고 When to leave도 쳐다봤으니까 똑같은 표현을 일단 Let's decide 한 다음에 뭐겠어? When we should leave today or tomorrow.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Let's decide when we should le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제 떠나야 될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회의를 하면서 무슨 말이 오갈까? When should we leave? 이런 말이 오가겠죠. 됐습니까? When should we leave를 보고는 직접 의문. Let's decide 뒤에 안만 길어봤자 이시 되는 걸 보고는 간접 의문문. Let's decide it. 우리 결정하자. 그거 뭐 when we should leave. When to le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녀석. 일단 뭐 she's not sure. She's not sure고요. 그 다음에 what to do. 했는데 she 쳐다봤죠? 그쵸? 그러면 what she should do. 그 다음에 여기엔 지금 after graduation이 있는데 그쵸? 그럼 얘를 접속사로 쓰자고 했으니까 일단 얘 앞에다가 after 뒤에다가 뭐 쓸까? she 쓰고 그 다음 얘를 지금은 명사인데 동사로 쓰면 되겠죠? 그쵸? 그럼 동사 형태는 뭐고?
graduate죠. 그렇죠? 그럼 일단 이게 언제 졸업할 거니까? 미래 졸업할 거니까 여기다가 뭘 쓰면 되겠다? 위를 이렇게 쓰면 딱 틀리는 거죠. 왜 딱 틀립니까? 그렇죠. 얘 지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죠? 그렇죠.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녀가 졸업을 한 다음에.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얘 지금 이 녀석은 엄청나게 보르장머리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뭐 You should learn how you can play 스타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가 그냥 무엇을 할지라는 거 그것을 뭐했다? 몰랐다. 완성시키면 she know when to sleep 안 되겠죠. To sleep. She didn't know when to sleep. 그럼 또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그는 무엇을 두어야 할지라는 것 그것을 그 책을 어디다 둬야지를 모른다를 완성시키면 He is not sure where to put the book. 안 되겠죠. Where to put the book.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입어야 할지 결정을 할 수. 나는 결정 못한다. I can't decide. 무엇을 입어야 할지. What to wear. I can't decide what to wear. What I should wear. 오케이. 여기에 이제 지금 뭐는 안 나올 예정이다. 왜 뭐뭐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오겠죠. 여기서는 why to도 없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또 오리발 해석 먼저 하랍니다. I wonder. 나는 뭐 한다. 난 궁금하다 해놓고 얘를 쪼물딱쪼물딱 하면 우리말로 어떤 해석이 튀어나오겠다. 누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야 할지를 나는 궁금하다. 누구를 초대할지 난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I wonder. 난 모르겠어. 난 궁금해. 누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야 될지. 그러면 그 표현을 영어로 완성하면 I wonder who to invite to dinner. I wonder who to invite to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고 to가 두 번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뭐 이 to 뒤에는 invite라는 동사가 왔으니까 to 부정사고요. 이 to 뒤에는 dinner라는 명사가 왔으니까 전치사겠죠. 그 다음에 he didn't know. 그는 몰랐었다죠. 그러면 여기서 쭉 요걸 집어넣으면 그가 몰랐었다. 뭘 몰랐었다? 어디에서 내려야 할지를. 됐습니까? 그는 어디서 내려야 할지를 몰랐어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표현을 영어로 완성하면 He didn't know where to get off. 안 되겠죠. He didn't know where to get off. Where he should get off. Where he should get off. Where to get off. 오케이. 그거 하랍니다. 이제 됐습니까? He doesn't tell me. 그녀가 무슨 시제에 나한테 말 안 해줬어. 현재 시제 말 안 해줬습니다. What to study. 뭘 말 안 해줬어.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거 또 두 번째 밑에 답을 쓸 때 누가 공부를 하는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나한테 말을 안 해줬는데 누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를 말 안 해준 거야? 내가. 그렇죠.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그녀가 나한테 말 안 해준 거죠. 그렇죠? 이걸 따져야 되는 이유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꾸 하는 것은 어떤 문장 속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무슨 어라 그래요? 주어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 그쵸 그 의문사 플러스 투두라는 구를 뭐로 바꿀 거니까 절로 바꿀 거니까 절에서 필요한 건 주어 동사죠. 그쵸. 절 중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절도 있긴 합니다. 그쵸.
유일하게 이 녀석을. 그쵸? 그쵸? 그 녀석이 누구예요? 절 중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는 절은 무슨 절? 그쵸? 관계사절이죠.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있으면 좀비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그런 뜻으로 이제 뭐 doesn't tell이라는 시제도 확인했을 테니까. 됐습니까? 그럼 완성하면 she doesn't tell me what I should study. 그렇죠.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만 할지를 말 안 해줬어. What I should study. 여기 혹시 she를 쓰거나 이랬다면 그거는 기계적으로 문제를 푼 거예요. 됐습니까? 네,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She doesn't tell me what I should study. Should에서 뭐가 많이 없어져 버렸네. 스토리도 안 보이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don't know how to apologize to you. I don't know. 나는 언제 모르겠대요. 현재 모르겠대요. How to apologize to you. 어떻게 너에게 사과해야 할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사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Apologize 뭐하다? 사과하다. 저 apologize 하고 관계 있는 파생어는 apology죠. 그렇죠. apology의 뜻은 사과죠. 오케이. 초딩들한테 apology가 사과다 그럼 걔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 선생님 사과는 애플 아니에요? 모르겠죠. 정말 재미없다. 됐습니까? apologize. how to 뒤에 그러니까 how to apology 하면 이상합니다. how to apologize 해야 돼. 됐습니까? how to 뒤에 명사를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내가 모르겠다 했고 그러면 누가 사과를 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사과해야만 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그 뜻으로 문장을 다시 완성하면 I don't know how I should apologize to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How I should. How should I apologize to you? 라고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의문사 플러스 to-do를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살아있네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관계사절 형용사절인 관계사절로 연결을 우리가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 오케이. 그러면 he knows some places 뭐 in 서울하고 있는데요. he knows 그가 뭐한다? 알죠. some places 몇 가지 장소를 알죠.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to visit in 서울. 그래서 he knows some place to visit in Seoul. 서울에서 방문할 만한 몇 가지 몇몇 장소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썸에 밑줄 쳤다가 뭐 뚫레뚫레 살펴보고 지우면 되겠죠. 됐습니까? 나도 없고 묻지도 않네요. 뭐. 오케이. 좀 이따가 to visit in Seoul 뭐 살짝 요것만 살펴볼게요. 됐습니까? 근데 이 얘기도 한번 해보자. 만약에 여기에 비짓이 아니고 고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비짓이 아니고 고가 있었다면 답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She has a lot of homework. 너무 쉽네요. 바로 넣어서 읽어볼까요? She has a lot of homework to do today. She has a lot of homework to do today. 그녀는 오늘 해야 할 숙제가 많다 이런 얘기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도 뭐 살짝 짚어보고 가죠 뭐. 다음 녀석 3번 읽어볼까요? I need a fork to eat with 하면 되겠죠. I need a fork to eat wi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a fork가 아니고 fork였다. 됐습니까? 그러면 또 문장이 어떻게 될까? 됐습니까? I need a pork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 됐습니까? 뭐 뻔한 얘기죠. 됐습니까? fork의 뜻은 다 알잖아. 그렇죠. fork가 좋아? beef가 좋아? beef가 좋아요? 아 역시
그렇지. 그렇군요. 비싼데? 너무. 그래서 규현이 또 비프가 뭐고 포크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알지? 네. 오케이. 싱글싱 웃고 있습니다. 오케이, 4번. We 가볼까요? We have a big issue to talk about. 하면 되겠죠. We have a big issue to talk about. 오케이, 뭐 이거 해석을 못해. 우리는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대요? 그렇죠. 이 big을 꼭 큰이라고 해석하고 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뜻이에요, 의미적으로? important의 뜻인 거죠. We have an important issue. 우리에겐, 우리는 뭘 갖고 있다? 중요한 논쟁거리를 갖고 있다. 우리에겐 중요한 논쟁거리가 있어. To talk about. 뭐 해야 할? 대화를 나눠봐야 할. 토론해봐야 할. 됐습니까? 근데 토론하다라는 뜻으로 뭘 쓸 수도 있어? 디스커스를 쓸 수도 있어. 만약에 여기에 토크가 아니고 토크 대신에 디스커스가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그러면은 돌아가서 슉슉슉 이게 아닌데. 자, 이거 볼까? He knows some place to visit in Seoul. 일단 고가 고를 앞다는 건 좀 있다 하고요. 만약에 he knows 좀 이 문장을 쓸데없이 길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he knows some places 한 다음에 뭔가 쓰겠지. 그쵸? 여기 비워놓고 나중에 생각하라 그랬죠. 그쵸? 그 다음 뭐 쓸까? 지금 이제 구를 뭐로 바꾸고 있어? 절로 바꾸고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비짓을 some places가 해, some places가 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하는 거야. 비짓이란 동사를. 딴 사람이 하는 거죠. 그쵸? 만약에 얘가 비짓을 한다면 지금 얘가 표시한 이 녀석을 보고 문법적으로 이제 뭐라고 불려? 이름이 바뀌죠. 뭐로 바뀌어요? 선행사라고 바뀌죠. 그렇죠? 선행사가 이 행동을 한다면 얘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될 거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될 거고. 그렇죠? 아니죠. 주격 관계대명사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he를 쓰면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엔 뭘 한번 쳐다봐야 되냐 하면 얘 한번 쳐다봐야 되겠죠. 네. 그쵸? 얘 한번 쳐다보고 그러면 비짓을 이 사람이 언제 할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쵸? 네. 언제 할 것 같아요? 네. 현재 방문할 만한 뭐 그쵸? 어쨌든 여기다 뭘 하나 어울리는 걸 뭐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그쵸? 뭘 넣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비짓 인 서울 이렇게 마무리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어울리냐? 뭐 이런 거나 또는 이런 게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가 서울에서 방문할 수 있는 몇몇 장소들을 알고 있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비워놓은 이유는 얘가 걍 들어가는지 달고 들어가는지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걍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비짓 코리아야? 비짓 투 코리아야? 그렇죠. 그러면 얘가 달고 들어갈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그 말은 여기 관계 부사 쓴다, 관계 대명사 쓴다. 그렇죠. 그러니까 some places 쳐다봤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같은 표현이 되겠죠. He knows some places which he can visit in Seoul. 그가 서울에서 방문할 수 있는 몇몇 장소들을 알고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같은 표현이 가능하고요. 얘는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의 선택지는 목적격일 때 선택지가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선행사가 사람일 때 제일 많죠. Who, whom, that 생략이고 지금 사물이기 때문에 which, that 생략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만약에 고인 상황을 볼까요, 일단? 그러면 비짓이 아니고 애초에 고였다면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He knows some places. 그 다음에 to go to in Seoul.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살아있네. 됐습니까? 왜냐하면 Go to Korea, Go to Korea. Go to school. 그렇죠. Paper to Russia, Paper to write on이야. Paper to write on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의 똑같은 버전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뭘 쓰겠죠? 그쵸? 그 다음에 go 하는 행동은 some places가 하는 게 아니죠? 똑같이 he가 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있어. 그쵸? 여기에 얘가 있으면 여기에 아까랑 똑같이 뭐 또는 뭐? which 또는 that 또는 which 쓰면 되겠죠? 그쵸? 근데 봐봐, 얘가 만약에 없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 to which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그러면 to which를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된다? 가 되겠죠. 됐습니까? He knows some places where he can go. 이때는 to가 여기 있으면, 여기 만약에 to가 있으면 얘가 얘를 보고 막 뭐라 그러겠죠. 그쵸? 뭐라 그래? 내 안에 너 있다 그러겠죠. 아, 사라져 이 자식아 이러면. 됐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그쵸? 됐습니까? 여러 가지 문법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 이거는 뭐 she has a lot of homework that she should do겠죠. 맞습니까? 그녀가 해야만 하는 I need a pork to eat wish이고요. 만약에 I need pork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뭐가 필요? 아까는 위에 원래 문제는 나는 저 이게 뭐야 식사할 때 쓰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한 거죠. 됐습니까? 근데 I need pork 했으니까 이번에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한 거고 돼지고기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면 to e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need pork to eat. 나는 먹을 돼지고기가 필요해. 됐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무슨 종교는 아니겠다. 이슬람은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할랄 음식이 뭐 어떤 거예요? 돼지고기 같은 걸 전혀 쓰지 않고 만든 음식을 할랄 음식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내가 이제 뭐 식당에 가서 웨이터한테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쵸? 그럼 자기 집에 이런 건 없다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한 거야? 나는 먹을 포크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먹을 포크는 찾지 마시고요. 반드시 살아있네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얘도 쪼물딱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I need a pork that I can eat with, which I can eat with 이런 거. 뭐 얘가 이렇게 따라가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죠. 됐습니까? With which I can eat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 선택지가 몇 가지냐? That, which, 생냐. 그렇죠? 그런데 요렇게 하는 순간 다른 선택지가 하나도 없어. 생략도 안 되고 대도 안 되고. 어디서 배웠지요? 그렇죠? 오케이. 고등학교 때 단골 문법 출제 문제야. 됐습니까? 전사 플러스 관계사라는 문법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우리에겐 큰 중요한 논쟁거리가 있다. We have a big issue. 지금은 to talk about 이죠. 근데 디스커스를 쓰고 싶어? 그러면 디스커스 하면은 뭐 같이 떠올라야 되는 게 있는데 디스커스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애들이 뭐가 있어요? 어 그런데 엔터 비지 안녕하세요 그레이트 메리 오 그쵸? 메리 미 해야 되는 거죠? 그릿 힘 그쵸? 아 참 그 다음에 얘도 해야지. Attend the meeting. Attend the meeting. Marry me. Greet him. Visit Korea. Enter the room. Discuss the problem. 그러니까 discuss가 토론하다니까 discuss about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없어야 됩니다.
We have a big issue to discuss. 왜? 왜 discuss about 하면 왜 안 돼요? Discuss the problem, enter the room이니까. We have a big issue to discuss. 우리는 토론해야 할, 토의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있다. 논쟁거리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3년 후에 그녀의 나라로 돌아갈 거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이게 나왔는데 이게 뭐 일단 칼질해보면 누구는? 그녀는 언제? 3년 뒤에 어디로? To her country, 그 나라로 뭐 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언제 일어날 일이니까? 그래서 미래 계획이니까 뭡니까? Be going to 하면 뭐가 생각나는 거죠 지금. 그쵸?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줘. 야야 와봐 와봐봐 너. 응. 얘 나왔어 그치? 얘 나와서 무슨 짓 했다? She is to go back to her country 3 years. She is to go back to her country. 됐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She is going to go back to 였는데 줄여놨다. 그쵸? Be to do를 사용해서 Be to do를 사용해서 뭐를 표현하고 있다? 계획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의 스마트폰은 찾을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의 스마트폰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그의 스마트폰은 발견되어지지 못할 운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근데 없다가 아니고 없었다잖아. 그렇지? 그렇죠? 전체적으로 무슨 시제야? 그렇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파인드를 하는 거야? 파인드를 당하는 거야? 파인드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단 뭔데? 뭐가 돼야 돼? 수동태인데 to 부정사 돼야 되잖아. 그렇지? 이거 이런 그림 아까 그렸던 것 같다. 그렇지? 수동태는 뭐 플러스 pp고? b 플러스 pp고 b가 동사 원형이니까 to be pp. 여기에는 to be pp가 사용될 예정이네. 그렇죠? 그럼 완성해볼까? His smartphone 안만 길어봤자? 네. 이시고 그럼 be to do 하고 싶은데 시제가 그러니까 his smartphone was not to be found. 안 되겠죠. His smartphone was not to be found. 됐습니까? 그래서 be to do죠. 근데 be not to do 했네요. His smartphone was not to be found.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거 destined to do야. 이거 destined to do. be destined to do. 또 써드릴까? was not destined. 오케이. 여기 또 destined to 나와있네. destined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탐은 왕이 될 운명이었다가 아니고 이다 하니까. 그쵸? 왕이 되는 건 물론 미래지만 시제는 뭐겠다? 현재겠죠? 그쵸? 그러면 완성시키면 Tom is to be a king. Tom is to be a king. Tom is destined to be a king. Tom is doomed to be a king. 근데 doomed는 좀 부정적이니까 destined to be a king. Tom is destined to be a king. 됐습니까? Be to do. 긴 글 속에 만나면 짜증나니까 미리 만나봅시다. 그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싶은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대로 이제 배열하는 거죠. 일단 he has 했어. 그쵸? 그가 갖고 있다 했는데 밑에 friends 있고 to 있고 no 있고 to 있고 talk 있으니까. 그쵸? 이걸로는 불충분하죠. 그래 안 그래? 이걸로 충분해요? 충분한가? 자 이게 보니까 no가 있는 걸로 봐서 그는 친구가 없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네. 그쵸?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 말. 그쵸? 대화를 나눌 친구가 없다. 그는 대화를 나눌 친구가 없어요. 왕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그걸 완성시키면 he has. 그쵸? 아 이걸로 충분하네. 미안합니다. he had no friends to talk to. 아, 나는 with을 찾았는데 to로 되네요. He has no friends to talk to.
투구정사의 형용사자 문법이네요. 그는 대화를 나눌 친구가 없습니다. He has no friends to talk to. 됐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오케이. You don't have 했습니다. 어쨌든 안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어? 됐습니까? 그러면 보니까 time 있고 to 있고 enough 있고 do 있고 it 있으니까 너는 뭐가 없는 거야? 충분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time은 time인데 어떤 time이 없는 거야? 그것을 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 됐습니까? 그럼 너는 안 갖고 있다. You don't have 무엇을? Enough time을. Enough time은 time인데 뭐 하기 위한? To do it. You don't have enough time to do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ere on time. You'd had better hurry. Had better. 오랜만에 만나 맞네요. 그렇죠? You had better hurry. 어떻게 해서 간다? 너는 서두르는 편이 더 낫겠다. 상대방에게 뭐 하긴 하는데 충고 하긴 하는데 약간의 협박성 충고.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충고할 때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더라. 그러면 여기에 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타임, 쉼표 있는 타임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말로 하면 만약 네가 뭐 할 의도라면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하려는 의도라면 이거죠. 네가 만약에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하려는 의도라면 됐습니까? 너는 서두르는 편이 더 낫겠다. You had better hurry 이렇게 된 거죠. 만약 네가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하려는 의도라면 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f you 문이네요. 미안. If we are to get there on time이죠. If we are to get there. If we are to get there. If we are to get there on time, we had better hurry.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there에 on time 제 시간에 get there 도착할 의도라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문법적으로 뭐다? be to do입니다. If we are to get. 그래서 여기다 are 하고 to 사이에 뭘 넣을 수 있다? 그렇죠. intended를 넣을 수가 있다. If we are intended to get there on time. 비 intended to do는 intend to do하고 똑같습니다. If we intend to get there on time, we had better hurry. 됐습니까? 그럴 의도라면 서두르는 편이 낫겠다. 자, 그럼 4번. 어딘가 틀렸어. 아이고, 뭐지? 뭐 이거 중3 문제 맞나 이거? 가봅시다. 발에 고쳐서 읽어봅시다. 브라이언 wants something to drink. 그렇죠. 그래서 마실 뭔가를 원한다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뭐 브라이언이 너무 더우면 여기다가 그 단어를 집어넣으면 좀 더 낫겠죠. 그렇죠. 브라이언 너무 덥다면 브라이언 wants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도 표현하겠죠. something은 무조건 뒤로 다 보내줘 형용사를. something cold to drink.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She has a baby to take care of. 살아있네죠. Take care of baby가 아니고 뭐니까? Of a baby니까. 그러니까 뭐 take care of 하면 look after, care for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뭐라고요? Look after, care for 돌보다. Care for, take care of. 생각 안 나면 적으세요. 적자 생존이야. 그러니까 care for, look after, take care of. She has a baby to take care of. 그녀에게는 돌봐야 할 베이비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 3번도 완성시키면 I don't have many books to read. 나는 읽을 만한 많은 책을 갖고 있진 않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애매 하죠 뭐. 됐습니까? 애매하다. 다음 시간 하죠 뭐.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부사용법 6가지입니다. 막 구분시킬 테니까.
됐습니까? 부사형법 여섯 가지잖아. 됐습니까? 잘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